수고하셨습니다. 보통 씨. 최진님. 와파님, 와파. 아 이게 다 보통 씨 덕분이에요. 최대리님 덕분이에요. 보통 씨 덕분이야. 아, 최대리님 덕분이에요. 어떻게 아, 아빠를 어떻게 보인다. 아빠들. 버튼. 최대리 당신 버튼이라고. 김보통? 어떻게 아니냐고요. 못했어. 오빠, 우리 아빠 됐어요. 수고했어. 수고하셨어요. 아, 별 말씀을요. 우리 보통 씨가 고생했죠. 저 보통이랑 잠깐 할 얘기가 있어서 제가 잠깐 데리고 가겠습니다. 아, 예, 뭐, 예. 여기서 하세요, 오빠. 가자고. 아마 길을 잘못 걸었나 봐. 정신을 차려보니 다른 하루에 나 헤매고 있어. 좀 세상을 본 아이처럼. 아, 나 개탄을 개쳤어. 나 10장 찍어도 돼요 진짜? 완판 기념으로 상 주는 거야. 딱 10장만 찍어. 응. 사진 줘봐. 아직 덜 찍었는데요? 줘봐. 이거 주고 이거 줘. 아 왜? 잘 나왔는데. 야 난 이쪽 얼굴에 났다고 도대체 몇 번을 말해. 다시 찍어. 응. 다시. 아까 보니까 너 최대리랑 너무 격없이 지내던데. 그 다른 회사 직원들도 있는데 없어 보이게 왜 그래? 그럼 오빠도 없어 보이는 거네요? 여자들이랑 엄청 격없이 지내잖아요. 찍기 싫어? 오빠 입술 앓는 거 한 번만 갑시다. 자꾸 반항한다 너. 어? 좀 싼 티 나는데? 야 됐어 안 해. 어머 그거 좋다. 삐진 얼굴. 정면으로 삐진 얼굴. 됐지? 밥 먹으러 가자. 아니 나 어디 좀 가야 되는데. 누구랑? 누구랑? 에? 아니야. 오빠! 오빠랑 한 장만 더 찍으면 안 돼요? 한 장? 한 장? 야. 아 먹어 먹어. 아 됐어. 아 한 장만. 완판 기념 소감 같은 거 없나? 아, 이 모든 영광을 일렉선녀님께 바칩니다. 뭐 이런 거. 이게 다 선녀님이 그 김인중이라는 분 버튼을 눌러줘서 된 거잖아요. 그렇지 않아. 답은 다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야. 네? 이상하게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문제에 대해 나에게 물으러 와. 잭 사장도 내가 찍어준 부동산을 사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야. 그녀가 이미 어딜 사고 싶다고 생각하는 게 보이면 난 맞장구 쳐줬을 뿐이야. 마태, 너도 마찬가지지. 사람의 마음을 너보다 더 잘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? 왜? 마태 이제 그만 찾아와. 마태, 내 마음의 버튼이 보여? 내 마음의 버튼 보이잖아. 네, 보여요. 어떤 버튼이 보여? 선녀님은 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. 역시 그랬구나. 내 눈엔 내 버튼이 안 보여.